도전을 많이 한다는 건 슬럼프가 많다는 뜻이죠. 도전이랑 슬럼프랑 원래 세트 메뉴잖아요. 세트. 만약에 영어 공부했어? 영어 공부를 안 했으면 슬럼프 안 오겠지. 근데 영어 공부 하는 바람에 슬럼프가 오잖아. 근데 이두 종류 슬럼프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오는 슬럼프가 있고요. 뭘 해서 오는 슬럼프가 있는데, 뭘 해서 오는 슬럼프는 양질의 슬럼프고요. 아무것도 안 해서 오는 슬럼프는 진짜 깊어요. 그러니까 뭘 하다가 오는 슬럼프는 막 영어 공부했는데 영어 공부 너무 안 돼. 이런 슬럼프는 정말 우수한 슬럼프예요. 그건 인간이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바이올린을 새로 배웠어요. 어느 좀 곡에 도전했는데 막 너무 안 돼. 뜨거 알아. 왜냐하면 영어 할때 해봤거든. 아, 비슷한 슬럼프네. 밟고 넘어가자. 그럼 그 슬럼프가 10번 오면 10번 기량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 훅 꺼지는 거. 이게 이제 진짜 무기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런 슬럼프는 솔직히 저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먹여 살린 사람이 없거든요. 나는 누구 돈으로 살지 않아요. 나는 엄마 돈으로부터도 독립한 게 20살부터 내가 벌어먹고 살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해서도 나는 나를 내가 스폰했거든요. 내 꿈에 대해서 내가. 내 생명은 내가 지켜요. 내 꿈도 내가 지켜요. 나는 내 주도성이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겪은 슬럼프는 주도성 내에서 겪은 슬럼프지, 나를 버리고 슬럼프가 온 적은 없다고요. 야, 너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해본 적, 나를 놔버린 적이 없거든요. 나를 인생에서 놔본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안 놔줘. 왜, 아니, 왜, 태어났는데 왜 나를 놔요? 그럼 나를 놓으면 누가 날 잡아요? 난 그게 되게 신기해. 나 놓으면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 놓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나 누가 잡아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나를 완전히 놨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안 그래요. 밥을 먹고 싶고, 내가 어디, 남 부러워도 하고, 어디 가고 싶고, 막 이런 어떤 욕망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싶은 욕망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뭘 하다가 생긴 슬럼프지, 안 하다 생긴 슬럼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 생긴 슬럼프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에게. 자기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야. 자기를 자꾸 낮게 평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봐요. 올해 한해 동안 슬럼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잘했어. 뭐 하다가 왔구나. 다뭐 하다가 왔지, 슬럼프가. 봐봐요. 오늘, 올해 한 해를, 제가 올해도 이제 그 아침에 하는 미모리안들과 12월, 그러니까 12월 동안 내내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런 걸한 거거든요. 한 해를 돌아보는 거. 리뷰 잘하면, 왜냐하면 플랜이 쫙 짜지거든. 리뷰 없는 플랜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한 해를 돌아보세요. 2023년 그럼. 어떻게 돌아봐? 이렇게 돌아봐? 응? 돌아봤더니 갑자기 슬퍼지지. 사람들은 자기 평가를 늘 마이너스로 합니다. 뭐, 돈도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고요. 무슨 여행을 똑바로 가기를 했나? 무슨 뭐 물건 제대로 된거 하나 사기를 했나? 선생님. 막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 어? 이제 막 지하로. 그리고 나서 하늘을 돌아보면서 완전히 이제 초비관으로 가는 거지. 아, 나는 올해 한게 없다. 한게 없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올해 리뷰하려니 힘들잖아요. 직시해야 되잖아요. 내가 뭘 진짜 잘못했는지. 다들 그러기 싫거든요. 그래도 먹고 산게 대단해. 잘했어. 아니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한참 일할 때 코로나를 겪어서인지 몰라도 진짜 무기력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약간 사회 환경도 사실 애지간히 벌어서는 집도 살수 없는 환경이고. 그래도 먹고 살잖아. 어디선가. 누구한테 달라고 떼를 써서라도 먹고 살잖아. 잘한겨. 괜찮아. 그러다가 인생에 어느 순간 자기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올 때가 올 때가 있어. 있지, 그치. 그러면 또 그때 또 다시 살아내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집이 목표일 수밖에 없었던 사회였었거든요. 근데 집을 목표로 안 잡아도 돼요. 이제는 이제 뭐 그냥 집이 아니고 다른 거더 좋은 목표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목표 가질 게 없어서 집 사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나 스물 몇살 때까지 해외여행 금지였었어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88년도 올림픽 열리고 나서 우리 해외여행 뚫린 거예요.
그전까지는 여권도 가지려면은 소수의 사람만 여권 맞아요.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갖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작은 영역에서 있었거든요. 옛날 세대가 그랬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 집, 집, 집 했다고 친다면, 지금 세대는 집 말고 더 다른 목표를 가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이 뭐냐면 이 주도성과 나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옛날 아버지들은 늘 새벽 아침에 일찍 깨서 출근, 퇴근, 이 여기에 살아야 사람이 성실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그래도 뭐, 출퇴근 안 해도 되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꼭 출퇴근이 성실이에요. 집에서 깬 채로 일하면 성실이지. 개념을 다 다시 가지고 나답게 다시 내가 나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젊은 사람들은 요새 이렇다, 뭐, 이런 통계 보지 말아요. 나는 그 외에 사회가 규정하는 이상한 무슨 증후군, 뭐, 이런 마케팅 용어로 막그 세대를 규정하고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세상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가 빈둥지 증후군이거든요. 아, 빈둥지 되려고 키운겨. 아, 빈둥지가 목표잖아요. 애들 키워서 애들 서른 이후에는 다 나가서 우리 집에서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막 35살 딸, 40살짜리 아들이 집에서 막 굴르면서 막, 어씨, 5만 원 주세요. 이러면 끝난겨, 우리는. 그, 아니, 빈둥지 증후군을 만든 사람들을 만들었다 쳐. 어? 뭐몇 명이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막 유행시키려고 만들었고, 아, 그 말을 내 집안으로 안 갖고 들어오면 되잖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말. 넌 정지. 우리 집에 못 들어와. 나 빈둥지 되려고 키운 거야. 애들 싹 나오고 나면 얼마나 더집 인테리어 싹 다시 하는 거지. 그것도 못 들어오게. 들어오지 마. 네 방은 내 취미 방으로 꾸몄고, 네 방은 내 서재로 꾸몄으니까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땡. 그래야지. 빈둥지가 된걸 기념으로 인테리어 다시 하고 싹 바꿔야지. 자,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저기 아세요? 환갑잔치 다시 시작해요. 환갑이 옛날에는 다 끝났다 그치, 의미였었잖아요. 이제 고생했다 다 끝났다 뭐 이런 의미였잖아. 근데 요새는 다시 시작. 다시 시작. 60부터 100살. 그래서 얼마 그렇겠네. 전에 그 우리 형부가 은퇴를 했어요. 형부가 이제. 근데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환갑이 됐으니까 대부분 그때쯤 은퇴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환갑 잔치 겸 은퇴 파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이 5남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언니, 나뭐 이렇게 쭉 이제 딸 넷에 아들 하나 다 모였어. 다 모여서 이제 다 모이니까 조카들까지 한 20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형부한테 돈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 자금. 그래서 그걸로 60에 시작하는 거죠.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혹은 악기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세요. 뭐왜 우리가 뭔가 뭐 배우려고 그러면 도구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 시작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의 전통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앞으로 환갑잔치 그럼 이제 곧 모든 못하시겠네. 네, 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자매가 넷이잖아요. 돌려가면서 환갑잔치 계속 해줘야 되겠다.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전통으로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환갑잔치 그렇게 용돈 받으시면 뭐 했으실 거예요? 아, 나뭐 하지? 생각 안 해봤네. 뭐 할까? 그냥 여행 갈래. 여행 갔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되게 그막 집중해서 책 읽고 싶고 막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한달 내내 책만 읽었으면 좋겠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달 내내 통으로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딱그 환갑 파티를 하면서는 통 시간이 나한테 제일 비쌀 것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같네요. 선생님 뭐 우울한 적 있으세요? 아니야, 우울한 적 많지. 있어. 그 우울하다라는 느낌이, 그 우울증은 아닌데, 우울감이 왜 그냥 없어요, 사람들 많지. 저도 많아요. 어떨 때 그러니까 뭐, 주로 뭐일 때문에 막 일 때문이라기보다도 밸런스가 깨졌을 때가 우울함이 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일만 해서 갑자기 집에서 소외된 것 같을 때, 너무 막 예를 들어서 막 촬영을 너무 많이 했어. 강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뭐 책이라도 좀 읽고 나 혼자 있고 싶은데 그 시간이 전혀 안될 때, 그러니까 내가 우울할 때가 언제냐면 너무 바쁘고 그럴 때가 우울해요. 왜그 바쁘고 사람들이 나를 되게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때 우울하죠. 그래서 그왜그 연예인들 되게 방송에 되게 많이 나오고 쉼 없이 인터넷에 자기가 되게 회자될 때 가장 아마 우울할 거예요. 그때가 그게 제일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딱 멈추고 자기 시간을 갖고 이런 노하우가 필요한데 젊을 땐 그게 잘안 되죠.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저도 그게 반복돼요. 너무 바쁘면
내가 느낌이 알아요. 아, 곧 우울해지겠구나, 내가. 그럼 너무 바쁜 걸 잠시 멈춰야지 회복돼요. 나는 제일 좋을 때가 주말에 이틀 동안 여기 내 집필실에서 혼자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서성거리면서 놀 때가 제일 좋아요. 주말에 뭐 집에, 옛날에는 애들 때문에 집에 맞아요. 있어야 되지만 지금 애들 다 커갖고 없어, 아무도. 그렇죠. 옛날에 애들 때문에 지 싸우잖아. 네가 애벌레, 내가 애벌레. 근데 그 시간이 끝나는 게 60이야. 다 끝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파티 할만해요. 진짜. 할만해. 그래서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나거든? 그게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참 인간이 거기까지 가장 힘들지. 거의 30몇 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그래야 그 시간이 와요. 하나를 낳아도 30년 걸리는데, 둘 낳으면 한 35년 걸리는 거지. 한셋 낳으면 한 40년 걸리는 게. 오래 걸리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세요? 하루는 제 새벽, 혼자 있을 때. 새벽. 저는 오늘도 집에서 일어났거든요. 집에서 6시에 딱 일어나면 7시 반까지는 거실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 다 자요. 더잘 때는 8시까지도 아무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약한 2시간? 내가 조금 더 새벽에 더 일찍 깨면 적어도 어쨌든 한 2시간은 완전히 내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뭐책 보고 다이어리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때 제일 좋죠. 정말.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우울하다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를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다 우울해집니다. 만약에 진짜 회사가 너무 바빠서 새벽부터 밤까지 내 시간 하나도 없이 계속 돌았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정말 뭐멍 때릴 시간조차도 없어. 그러면 어떤지 그 반드시 우울증 와요. 엄청 우울해져. 나를 만나면은 안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기랑 시간을 조금 보내면. 그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그런 집필 공간? 뭐 이런 건좀 어떤 의미인지, 일하는 공간? 뭐 이런 게좀 어떤 엄청 의미인지? 애착 있죠. 나는 공간에 대한 애착이 되게 있어요. 특히 내가 있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게뭐 어떤 거냐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편안하게 글을 쓸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애들을 기를 때는 애들한테 방을 하나씩 주면 옛날에 내가 옷방 옷 걸려 있는데 코딱지만한 책상 하나 놓고 내가 거기서 공부하고 강의하러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했냐면 나는 돈을 벌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어디 월세 50만 원짜리라도 나는 얻어서 나 공부하고 싶을 때 일주일에 이틀을 뭐 이틀 정도만 거기 나가서 뭘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공간이 딱 생기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공부하는 우리 직원도 같이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좀 일반 사무실 같은 공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일반 사무실은 우리 직원들은 일반 사무실 같죠. 근데 나와 같이 브레인처럼 긴밀하게 같이 하시는 네. 공부하는 직원들은 이런 공간에서 그렇죠. 있었어요. 늘늘 이런 두세 명은 나랑 맞아요. 늘 이런 공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저는 좋아했던 게 처음에 되게 돈 없을 때는 되게 작은 원룸에서 이제 하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주택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요.